네, 이곳은 대구 남구 현충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1983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09년 대구 경북 권역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그리고 2019년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의 의료를 책임졌던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이곳에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 해고 노동자들은 모두 복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 친구 다 뒤집어지도 물어야 되는데 바람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해고자 복직이 되면 그동안 조직의 명예, 개인의 명예가 회복이고요. 노조 파괴의 그런 야만적이고 청구 살인을 한 그것들이 추석 연휴 동안 이거 날아가가지고 덩그러니 여기 텐트 하나만 있는데 2020년 5월 1일자로 복직을 했고 이제 정규직은 이제 올해 5월 1일자로 그 사업 운영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떠올리고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병원 그 제가 있었던 그 옥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계속 그곳을 이제 매번 보니까. 어떻게 저기 있었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편견이 좀 많이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좀 더 회사도 좀 건강해지고 그럼 또 사회도 발전해지고 모두가 다 같이 좀 더 유인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동조합에 대한 좀 올바른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초중교 학교 때부터 좀 이제 정식 교과 과정에 노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노동의 가치나 노동 존중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다들 이제 힘들긴 하지만 저도 이제 병원에 이제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 노동자들한테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으로 노동자가 좀 건강해져야지 환자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집안에 돌아오면 다 노동자가 한두 분 이상씩 계실 텐데요. 많은 대구 시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영남대병원. 이곳에서도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대구 시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앞으로 대구에서 개선된 노동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